안녕하십니까. 개그맨에서 연극 배우, 홈쇼핑 쇼호스트, 각종 프로그램 리포터의 뮤지컬 배우까지. 그리고 트로트 신인 가수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문용현입니다. 저는 2004년 M본부 공채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연극 배우로, 홈쇼핑 쇼호스트로, 각종 프로그램 MC, 리포터로, 또 뮤지컬 배우로 도전을 했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늘 생활은 불안했습니다. 사실 제 꿈은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트로트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트로트에 푹 빠졌습니다. 결정적으로 8살인 제 딸이 트로트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제 딸과 TV를 보는데 TV에서 가수 장민호 씨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민호 오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수 장민호 씨는 77년생으로 저와 동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오빠고 누구는 아빠고. 저는 장민호 씨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장민호는 오빠인데 아, 나는 아빠라. 내 꿈도 장민호 씨 같은 트로트 가수였는데. 저는 제 꿈인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 딸이 민호 오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도 오빠라고 불릴 수 있는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을 제 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사 트로트 경연대에 도전했고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살기 위해 절실하게 도전했던 수많은 길들. 개그맨, 쇼호스트, 방송 리포터, MC, 뮤지컬 배우.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 길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인생에서 도전의 끝이 트로트 가수이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오빠가 되어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트로트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문용현 씨가 부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님주신 밤에 시뿌렸네 사랑에 물러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남에 찬 마음 일편단심인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지듯 아쉬웠나 행복했던 장미새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낯설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 지니는 보라지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
혼자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소. 행복했던 장민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 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 시민들레는 일편단 시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